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 경영 문제가 본격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뿐 아니라 북한 근로자를 데려와서 일손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활용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 오늘은 강동훈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일단 예. 결론부터 먼저 물어보죠. 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일단 북한 제재, 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해제되어야 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 결의로 이 북한 해외 근로자에 대한 신규 노동 허가증 발급을 금지했는데요. 현재 미국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 뭐 이거 자체는 너무 이런 얘기 같은데 예. 중소기업계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낸 배경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중앙회 측이 이 법무부에 북한 근로자를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시켜서 취업비자를 주자고 제안한 겁니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34만 명의 근로자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요. 중기 중앙회는 북한 근로자에게 국내 300개 업종에 대한 직업 교육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 근로자의 경우에 우선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어서 법무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처럼 북한 지역에 공단을 만들어서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과 예. 북한 근로자를 우리 지역으로 데려와서 고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같은 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도요 보장을 해줘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산업연수생 자격이 주어진다면 보통의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또 굳이 산업연수생 자격이 아니어도 헌법상 북한 주민은 우리나라 국민으로 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입장에서 보면 북한 주민들이 남쪽으로 가서 취업을 하는 것은 일종의 체제 위협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북한은 현재도요 이 해외 노동자와 외교관들을 감시하는 보위부 비밀 요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수교를 맺은 국가에도 이 정도인데 개성공단 같은 특수 공간이 아닌 남측에 이 노동자를 보낸다는 것은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조건을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겠죠? 예, 맞습니다. 특히 북한의 모든 외화 자금은 반드시 노동당 39호실을 거쳐서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 금고로 간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정치적인 문제까지 겹치고 나면 제재가 풀리고 나더라도 쉬운 일은 아니겠군요. 예,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